대구 예선전 강원연합과 창원연합 남궁준수 감독이 남궁준수 선수, 이찬희, 박창원, 안웅현, 박수현 선수를 베스트5로 선정했습니다. 윤성숙, 강승민, 조경렬, 장기문 그리고 천하룡을 베스트5로 선정을 했습니다. 되어있습니다. 스틸러스 공격권 따는 대전연합 그대로 속공찬 살려냈었고 그대로 올려놓는데 성공합니다. 돌파 시도 하지만 그대로 공격권 가져오는 대전입니다. 같은 플레이를 보여준다면 슈터들은 조금 마음 놓고 슛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골 밑에 우위가 있으면 실패하면 우리 팀이 잡아준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왼쪽 외곽으로 골밑 돌파 시도 다시 한번 레이업 부정확했습니다만 남궁준수 본인이 직접 씁니다. 공격 리바운드 가져오는 강원 여기서 골밑 슛 성공 추격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닉네임이지 않을까요? H드래 다시 한번 공방에서 윤성수 직접 올라갔는데 멍거리 석점 성공시킵니다.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들어놓는 윤성수 여기서 공을 잡고 돌파를 시도했습니다만 중심이 무너지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가져오는 강원 여기서 골밑 슛 성공 추격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닉네임이지 않을까요? 가져옵니다. 외곽으로 읽어냈습니다. 남궁준수 남궁준수 본인이 직접 올라놓습니다. 그리고 성공시킵니다. 다시 한번 외곽으로 안쪽에 투입 그대로 턴 동작과 동시에 슈팅을 성공시킵니다. 박세현 선수 공격권 가져오는 강원 점수차를 더 벌린 찬스를 잡습니다. 두 선수를 앞에 두고 레이업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따내면서 박수현이 다시 한번 득점을 괜찮거든요. 네. 남궁준수 본인이 직접 올라갑니다. 그리고 백보드를 이용해서 드디어 득점에 성공시킵니다. 외곽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가져오는 대전 점수는 7점 차. 다시 한번 남궁준수 멀리서 석점 성공합니다. 확실히 몸이 풀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원의 공격 박수현 성공시킵니다. 지금 박수현 선수가 기브앤고 탑. 다시 한번 뒤쪽으로 그대로 직접 올라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윤성수의 외곽포를 다시 한번 기대하는데요. 리바운드 가져오는 윤성수 디비에이션 성공시킵니다. 멈춘 바람에 예. 엔드라인으로 이제 압도하면서 전반전 1쿼터에는 좋은 경기를 펼쳤으나 네. 윤 선수의 이제 좋은 경기를 못했고 강원도